검찰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올해 안에 출범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격 논란 등으로 늦어졌던 조사위원 임명을 제거하면서 새해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블루이코노미 선포 등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에 주춧돌을 놓았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일자리 창출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뒀습니다. 전남이 주산지인 김이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자 일본에 이어 최근엔 중국과 태국 등이 신흥 김 산업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김시장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 김산업 육성 정책에 점검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어서 목포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관련 시행령이 시행된 지 15개월 만에 출범합니다. 자격 문제 등으로 지연됐던 조사위원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거하면서 연내 출범이 가능해졌습니다. 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여야가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9명에 대해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자격 논란이 있었던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포함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엽 예비역 소장, 차기환 변호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1년 넘게 지연되어 온 조사위원회를 반드시 연내에 출범시키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내에 가능하면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보다 빨리 조사관을 선정을 해서 조사 작업에 내년도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명 제가에 따라 5.18 진상조사위원회도 조만간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진상규명 대상은 5.18 당시 발포명령과 왜곡, 민간인 학살과 안매장 등입니다. 특히 전두환 씨가 부인하는 헬기 사격 여부도 조사 대상입니다. 실무를 담당할 조사관 선정과 공모, 지원 인력 등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활동은 5.18 40주년을 맞는 내년 초가 될 전망입니다. 5.18 단체들은 조사위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매우 늦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5.18 그 미원의 과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점에서 일단 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는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5.18 진실을 완전하게 밝히고 왜곡의 마침표를 찍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10대 뉴스를 얼마 전 발표했습니다. 한전공대 유치, 블루이코노미 시대 개막, 그리고 내년 국고사상 첫 7조 원 돌파 등 굵직한 현안들이 나란히 1위부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와 청렴도 수직 상승, 그리고 섬의 날 개최 등 올 한 해 전남의 주요 이슈 등이 10대 순위에 올랐는데요. 아쉬운 점은 이번에 선정된 10대 뉴스가 전라남도와 김영록 지사의 업적에만 치우치다 보니 전라남도의 아쉬운 행정은 모두 빠졌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흑산공항 설립 지지부진, 그리고 군공항 이전 엇박자에 따른 민간공항 이전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영록 지사가 1년을 되돌아보는 송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역시나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전라남도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천연 자원인 해양, 바람, 그리고 섬. 전남도는 청색의 자원을 상징하는 블루 이코노미를 미래 먹거리로 선포하고 전남의 성장 동력을 새로 구축했습니다. 수십 년 묵은 현안이었던 철도 SOC 사업 예산 확보와 농수산 수도인 전남이 친환경 농수산업을 미래 생명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정책 역시 올 한 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여수 경도 진입도로 예타 통과와 목포 해상 케이블카 그리고 천사대교 개통은 전남 관광객 6천만 명 시대에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관광 거점과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서 6천만 명 관광 시대를 실현하고 머물면서 즐기는 체류형 관광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질적 성장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긍정적인 정책을 나열했지만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교육 여건 개선, 지지부진한 한전공대 특별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내놓았습니다. 특히 흑산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어려우면 해제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더 큰 별도의 조치까지도 지금
앞으로 말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전남의 의과대학과 방사광 가속기 유치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올 한 해 진행한 각종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김이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과 일본에 이어 최근에는 중국과 태국 등이 신흥 김 산업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김 시장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김 산업 육성 정책에는 문제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남부 광동성의 나나오현입니다. 주민들이 바다에서 끌어온 김발에서 중국 전통 김 품종인 당김을 뜯고 있습니다. 둥그렇게 햇볕에 말린 뒤 전국으로 팔려나가 김 국룡으로 주로 쓰입니다. 중국에서 이런 전통 김을 먹어온 것은 4, 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怕就是怕它晒不干，它有时候晒不干，它会影响其他，那包装起来它会影响整袋的那个，它就会变得软软的嘛，它就会变质嘛，然后这样子，全部那鱼群你那只在挂在那个海上面，然后那鱼群来了以后，哇，全部把它吃光了。 최근에는 중국 연운항시와 남통을 중심으로 한국이나 일본에서 주로 양식하던 방사무늬 김도 대규모로 양식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김이 전혀 나오지 않지만 한국에서 수입한 마른 김을 활용해 식품 가공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한국 김 시장이 연간 1조 원 규모인데 태국은 수입한 김으로 김 과자를 만들어 김 과자 시장만 1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태국 김 시장이 커진 데는 100여 가지의 김 과자를 생산하며 태국 시장의 70% 가량을 장악한 타오케노이사가 있습니다. 미사이ทัศน์เราก็คือเราก็มองว่าเราอยากจะขยายสินค้าตัวเนี้ยสลายเนี่ยแล้วก็แบรนด์เท่าแก่น้อยเนี่ยไปทั่วโลกอยากจะมีเท่าแก่น้อยขายทั่วโลกเลยครับมากกว่า100ประเทศภายในอีกประมาณ5ปีเนี่ยครับ 이에 비해 한국은 최근 조미김 수출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마른 김 수출 비중이 더 높아 원료 수출국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각 품종에 대해서 특성을 파악해서 이거에 대한 그 가공 기술 어떻게 가공할 건가 이런 연구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KBS 목포방송국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블랙푸드 김 2부작은 일본과 중국, 미국, 태국 등 전 세계의 김 문화를 취재했으며 한국 김 산업의 미래 등을 점검해 오는 27일과 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방송합니다. 또한 쉽게 먹었지만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김과 관련된 건강과 김 양식의 역사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목포해수청이 사업비 16억 원을 들여 신안군 흑산도항 중앙방파제 높이를 올리고 조명을 새로 설치하는 등 보수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흑산도항 중앙방파제는 1970년대에 만들어졌으며 기존 데크시설과 안전난간이 노후화돼 방파제 출입이 통제돼 왔습니다. 전라남도가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신청자 439명을 새로 모집합니다. 지난 2017년에 도입된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은 저소득 청년 노동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을 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자산 형성 사업입니다. 진도군이 가정견 훈련 교육을 수료로 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3등 애견 훈련사 취득 시험을 개최했습니다. 10여 명의 훈련자 자격 취득자들은 진도계 공연단체나 프로그램 개발에 투입돼 진도계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남으로 귀농 귀촌한 주민들로 구성된 귀농협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60여 명으로 구성된 귀농협회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 등을 통해 귀농 귀촌 시책을 제안하고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목포수협 김청룡 조합장과 임직원들이 159만 270원을 기탁하셨습니다. 해남군 송지면 방처마을 주민들이 38만 3천 원, 신흥마을 주민 34만 4천 원, 영암군 학산면 학계마을 주민들이 16만 6천 원, 미교마을 주민 9만 1천 원, 신북농협에서 20만 원, 월평 5리 주민 19만 2천 원, 월지 1리 주민 9만 원, 월지 1리 주민 7만 8천 원, 장산 3리 주민 6만 6천 원, 서호면 생활개선회 10만 원, 학파동 마을 주민 15만 4천 원, 월평 송호 마을 주민들이 13만 8천 원, 태평정 마을 주민 10만 8천 원, 도포면 봉호 사리 주민 15만 원,
강진군 강진읍 신성마을 주민들이 33만 원, 홍암마을 주민들이 16만 원, 교촌 신풍 목화마을 주민들과 송정마을 경로당에서 각각 15만 원, 신성마을 남자와 여자 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 목화마을 경로당에서 5만 원, 병영면 신지마을 주민들이 28만 원, 장흥군 용산면 남포마을 주민들이 27만 원, 풍길마을 주민들이 22만 원, 상금마을 주민들이 19만 원, 금곡마을 주민들이 16만 원, 척산마을 주민들이 13만 원, 장평면 두봉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녹양마을 주민 28만 원, 기동마을 주민 18만 원, 삼정마을 주민 13만 원, 해남군 황산면 연당마을 주민들이 72만 원, 평덕마을 주민 30만 원, 옥천면 탑동마을 주민 22만 5천 원, 청용마을 주민 13만 8천 원, 해남읍 신안마을 주민 36만 원, 중앙마을 주민 20만 원, 강진군 신전면 노회마을 주민 35만 원, 어관마을 주민 25만 원, 신정 3인마을 주민들이 각각 20만 원, 영암군 군서면 항림마을 주민 39만 원, 월암마을 주민 24만 7,500 원, 신북면 2001리 주민 19만 6천 원, 월지 4리 주민 15만 원, 유곡 1리 주민 14만 4천 원, 2005리 주민 8만 6천 원, 영암읍 역 1리 주민 60만 원, 교동 1리 김용호 씨 50만 원, 남풍 1리 주민 40만 원, 대신 3리 주민 18만 8천 원, 목포시 오감동 담비회 50만 원, 목포 용호초등학교에서 30만 원을 맡기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KBS 시청자위원회 회의가 KBS 목포방송국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청자위원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KBS가 후보자 검증은 물론 공정 보도를 통해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올 한 해 전남 서남권의 굵직한 현안을 내년에도 차질없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적 감시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목포였습니다.